네, 변두리입니다. 옆에는 제 친동생이고요. 요즘에 하도 저한테 이렇게 뭐 준자가 성적이 왜 저조하냐, 경기력이 안 나왔냐 이런 말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좀 제가 모셨습니다. 예, 좀 평소에 좀 저한테 하는 말 있잖아요. 네. 카메라 대고 한번 해주시죠. 네. 근데 아마 저 말고도 네. 구독자층 급수가 어떻게 되시죠? 약간 뭐 초심 디조 정도죠? 많죠. 네네네. 아마 다 모든 분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. 아. 네. 그리고 가끔 보면은 저 공은 내가 했으면은 득점했을 텐데 실점을 하냐 왜? 아. 그 공을 가지고. 아. 그치? 그러니까 본인의 게임이 들어갔으면 더 경기력이 그러니까 좋은 경기를 했을 텐데. 그렇죠. 그러니까 다는 아니더라도 그냥 몇 개 랠리. 네. 네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가지고. 아, 근데 네. 구독자님들도 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. 아. 네. 그래서 제가 모셨습니다. 그래서 제 신동생이 대표해서 우리 시청자들 악플 다시는 분들 대표해서 이 준자간 게임을 직접 뛰어보는 걸로 하면은 좀 뭐 이해가 좀 되지 않을까 제 마음을. 네. 네. 제가 또 초심의 수문장이기 때문에. 네, 뭐 초심 지킴이죠. 네, 그거예요. 문직이에요. 네. 오늘 한번 경험해 보시죠. 네, 경험해보고 네. 그 끝나고 나서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지 한번 실험해 보겠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가보시죠. 네. 딱히 별거 있나? 아 해봐 진짜 달라. 그냥 빈 곳에 그걸 주면 되는데. 앞에 숨어서. 숨는 것까지는 알겠어. 아쿠 실수를 서브도 너무 뜨고 서브는 진짜 내가 확실하게 그냥. 그럼 나랑 상대방으로 한번 해보자고. 아 그거는 안 돼. 형이 날 너무 잘 알잖아.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. 아쿠 씨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, 예, 반갑습니다, 혹시. 네, 고마워요. 자주 뵈요. 네, 제 친동생이거든요. 네. 안녕하세요. 네, 제가 평소에 저한테 너무 오라 해가지고, 막, 이렇게, 시합 때도, 뭐 서브가 뜨냐부터 시작해서, 뭐, 앞에서 하는 게 뭐냐. 내가 너보다 해도, 너 대신에 들어가도 더 잘하겠다. 그런 말을 많이 하거든요. 아, 오늘 그래서. 그래서 오늘 진짜 한번, 지가 본인 떼어보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서, 그러면 안 나오게. 네. 어디에 오십니까, 혹시? 오늘 해보면 알지 않을까요? 그쵸. 네, 100마디 말보다 한번 경험이. 네. 네. 한번 이제 스매싱 한번 빵 맞아보고. 네. 그래서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. 네. 파트너 누가 괜찮냐고. 그 오늘 코치님들 이렇게 보기를 줬거든요. 네. 근데 코치님을 택을 했어요. 아, 반대가 되는 게 아니라. 아, 네. 같이 뛰어야 돼. 네. 아, 네. 내리고 뛰셔야 됩니다. 아, 네. 어느 정도. 아, 이거 비밀로 해야 돼. 아, 비밀로 하고. 예. 네. 그러면 또. 아. 예. 네. 근데 또 상대방한테도 비밀로 하고. 알면 이기만 주니까. 진짜 상대방한테도 네. 2점 안에 알지 않을까요? 네? 2점 안에 알지 않을까요? 옷도 좀 좋은 걸 입고 와야지 패밀리 그거 하얀색 면티 입고 와가지고 네 뭐 이따가 한 게임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반갑습니다. 안 돼.
진동철 화이팅! 안 눌렀다.
자, 뭐 그냥 끝났는데 소감 한 말씀 해주세요. 일단 너무 영광이었고, 네, 그때 이제 약간 막 끝과 끝이잖아 사실. 아, 제 급수 아시나요? 아니요. 초심. 아, 초심. 네, 초심. 네. 근데 너무 영광이었고 일단. 그리고 이 형의 느낌 알았어. 아니, 약간 그냥 동호인 자체가 거기 판에 껴있는 게 부담스럽고 되게 약간 위축. 그러니까 뭐 민폐 끼실까 봐 그게 먼저지. 맞아, 맞아. 승패가 문제가 아니라. 맞아. 그래서 방금 느꼈어요. 좀 이해된 것 같아? 그래, 좀 껴봐야 됩니다, 사실 이게. 진짜 너무 뭐라 해가지고 진짜 평소에. 좀 이렇게 좀 나한테 악플 다는 사람한테 좀 한마디 해봐 좀. 그쵸, 이제 그게 목적이잖아요 사실. 네, 그쵸. 네, 제가 초심인 디조를 대표해서 몇 번 해봤는데. 네. 일단 서 있는 것도 떨려요. 서 있는 것도 떨리고. 네. 이게 제가 초심이라 그런 게 아니고 A조, B조가 동호인 분들도 아마 그러지 않을까. 그 준자랑 선수랑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떨린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악플은 약간 와서 해봐야 돼. 와서 해봐야 돼요. 호치님도 좀 해보셨는데 초심이랑 이렇게 준적한 경기를 해본 거는 처음이시죠? 저는 초심이라 해서 다행이라 생각했어요. 아, 아까 급수를 몰라서. 아, 몰라서. 아, 예. 만약에 진짜 네. A조였다면 네. 이렇게 했다면 접어야 돼요? 그 A조 간 시합을 어떻게 좀 다시 의심해봐야 돼요. 의심해봐야 되지 않을까. 네. 중간에 좀 표정이 안 좋으시던데. 아, 그 예. 표정의 의미는 뭔가요? 제가 좀 뭔가 같이 실력이 맞춰지는 느낌? 아, 아 예. 아무튼 고생 많으셨고, 뭐, 훈수 드는 건 좋지만, 이렇게 좀, 이렇게 좀, 그, 뛰는 사람의 마음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. 그쵸. 그런 취지로 찍은 겁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, 부신님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수고했네. 네. 아유, 네.